그렇죠. 늑대지 한번 목욕살 그때 아니 3km인가 2km인가 들였었는데 옛날에 대경 때. 어 그럼 되게 그러니까 그분은 공짜도 안 바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참 기쁨이 있어. 뭔가를 내가 주니까 뭔가를 그때 챙겨줬어. 홍삼인가 뭔가를 도영 씨 꼭 만나야 한대 나를. 아 왜요?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경품으로 준 거거든. 경품으로. 근데 아 경품으로 줬으면 그냥 경품으로 끝난 거잖아, 그지? 밥 주면 끝난 거 아니야? 근데 이제 고맙다고 난 내가 이제 그 심 누님한테 선물한 게 아니잖아. 경품이었으니까. 근데 이제 고맙다고 진짜 홍삼인가 뭘 줬어 나한테. 홍삼인가 이렇게 그거를 기억나지. 받은 거는 내가 기억하지.